빠밤. 네. 빠밤. 영화인을 털다입니다.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촬영 감독, 각본가, 제작자, 영화 홍보하는 사람까지도 해서 영화인, 영화를 하는 한 명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주에 뽑은 영화인은 아마 지금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을 거고 가장 멀리 나아간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가장 사고도 많고 탈도 많은. 하지만 영화로서 진짜 헐리우드야. 예, 지배하는. 맞아요. 진짜 헐리우드야. 진짜 헐리우드. 맞아요. 이병헌 씨입니다. 네. 지금 프로필을 먼저 한번 말해볼까요? 프로필 뭐 키라는 거야? 피는 169예요. 혈액형 뭐래요? 혈액형은 O형이에요. 별자리가 어디래요? 죄송해요. 별자리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종교는 불교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역시 그 유명한 이민정 씨예요. 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KBS 탤런트 출신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맞아요. 공채죠? 맞아요. 공채예요. 그 다음에 SBS에서 줄곧 배우 드라마로 활동하시다가 가수도 잠깐 하셨어요. 어 그랬나요? 네 노래도 부르셨더라고요. 보면은 해피투게더의 인기로 인해요. 뭐 티어즈란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군입대로 인해요. 약간 짜리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몇 번 찍고 하시더니 사실 영화가 잘 안 되다가 공동 경비구역 JSA로 이제 대박을 지셨죠. 야 영화는 굉장한 좋은 연기를 하셨어요. 박찬욱도 살리고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도 살리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화려하다면 정말 화려해요. 공동경비구역, 번지점프를 하다,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광해, 그리고 내부자들. 해외 영화는 이제 G.I.조와 이제 레드2가 있겠죠. 정말 아 터미네이터도 나오셨네요. 내부자들은 오리지널까지 해가지고 910만원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19금 영화 중에 네. 가장 많이 봤다는 네. 맞아요. 공식 기록으로. 이분 영화 중에 두 번째로 흥행작이에요. 광해가 이제 1250만으로 이제 네. 1000만에 들어선 거죠. 이병헌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통의 이미지는? 저는 영화가 별로여도 이병헌은 항상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병헌이 양말 보았다 내내 이 패딩을 입는데 패딩이 약간 타이트하고 그 패딩 살려고 그랬어요. 이게 약간 이제 목이 터틀이에요. 이렇게 터틀넥처럼 이렇게 목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전 그다음부터 잠바 사는 거 다 그런 모양으로 샀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만큼 이병헌 씨가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병헌 씨를 처음으로 이제 좀 아 영화가 좋아서 이병헌 씨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병헌 씨가 좋아서 영화가 들어온 거 아니고 네. 그게 번지 점프를 하다. 아 이거 DVD도 있어요. 이 영화가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영화 진짜. 좋아요? 아, 너무 좋아해요. 진동혁 씨가 좋아할 만한 영화예요. 약간 로맨스의 네. 요소가 있고 맞아요. 아름다운 영화죠. 그치?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좋은 영화예요. 굉장히. 약간은 근데 누가 그게 놀라... 뭐야? 나 그게 좋아하는 걸. 아무래도 이병헌 씨에 대해서 말을 할 거면 일단 놈놈놈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인생. 그게 제일 커 사실 대중한테. 거기서부터 완전 그 이미지를 완전히 이뤘잖아요. 맞아요. 약간 네. 남자 진짜 맞아요. 완전. 진짜 아직도 인터넷 짤로 회자돼. 몸 좋고. 네. 그 막 중간에 막. 뭐지? 차 타고 가다가 이거 담배 터는 애들 막 매부지 세워가지고 너무 차키 빼가지고 한강 던지고 고속도로에서 애들 주워 패는 거 맞아 맞아 남자들만의 그런 카타르시스가 로망, 있어요 약간. 네. 싸움 잘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안 그러지 진짜. 우리는 시비 걸면 못 본 척하고 앞만 보면서 운전하지 속도를 줄이지 누가 이렇게 나한테 담배 털면은 그냥 가세요 그런 차선을 바꿔요 계속 신호가 걸려서 그 차랑 앞뒤로 있을까봐 아니면 그 차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보고 있을까봐 차선을 절로 바꿔요 아 훌륭해 덩치는 막 싸움하게 생겼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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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그래서 연기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정말 넓어요. 멜로도 하시고 누아르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카우보이 같은 역할도 하셨고요. 이제 황야의 7인 네 맞아요. 황야의 7인 나와요. 그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가 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도 원래 헐리우드에 해외 동양인이 특히 나오면 말 없는 무술가예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시키고 무술만 하다가 약간 죽어가는 마지막에 예, 막 항상 주인공한테 칼 맞고 죽거나 맞아요 예, 사실 근데 이병헌 씨는 굳이 이번 미스 컨택트를 봐도 굳이 동양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동양인이 그동안 약간 편견을 갖고 맡았던 캐릭터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완전히 극복은 못했어요 근데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맞아요. 그 시상자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인정받는구나 저 사람이 이게 확 오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상식에서 이병헌이 상 주는 거 보려고 정말 생방송으로 네. 새벽까지 모셨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순간에 끝났어요. 아, 이병헌 했어? 정말 근데 정말 짧아. 사우디아 상 주셨어요. 어, 정말 그래요? 콜롬비아 여배우랑 나왔어요. 그 똑두미 여사랑 나와서 사울의 아들 얘기하고 들어갔어 그냥. 아 진짜 짧게? 정말 정말 짧게 하고 그냥 뭐, 근데 그게 정말 없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뭐 언젠가는 수상자로 썼으면 좋겠네요. 어 그럼 좋다. 조연상 같은 거라도 일단 그거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조연상밖에 없죠. 아 나중에 주연이 될 수도 있죠. 아, 일단 진짜 현실적으로는 조연. 그래도 사실 조연을 봐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아카데미. 정말 이병헌 씨가 연기를 말할 때 놀라운 점이 물론 연기 스펙트럼도 넓지만 이병헌 씨는 저는 양조위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 맞아요. 약간 이미 얼굴 어떤, 이미지도 좀 비슷. 어떤 역할을 하든 그 눈빛이 있어요. 그 양조위만의 그 촉촉한 아, 예, 슬픈 눈빛이 있거든요. 이병헌 씨도 저는 그 이병헌 씨의 목소리와 이 눈빛이 정말 굉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병헌 씨의 그 촉촉한 눈망울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목소리 멋있고 전 그래서 양조위랑 굉장히 그런 공통점을 바라봐요. 양조위보단 잘생겼지. 양조위 같죠. 아 진짜? 아 갑자기 아, 이게... 방송을 듣기 힘드셨네. 누구세요? 저는 근데 제 창문에서 외모는 양조위보단 외모는 양조위가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전 양조위가 너무 좋아요. 양조위에 정말 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전 유덕화보다 양조위가 훨씬 좋아요. 장국영 씨 내일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양조위가 더 좋아요. 잘생긴 건 장국영이 더 잘생겼지. 아 저는 양조위 씨요. 그래요? 양조위 너무 매력 있어요. 그리고 저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목소리는 좋아하던데. 주름발이요? 주름발. 아 그거는 정말 전세대야. 그거는 전세대 아니야. 이 사람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 늙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어머니들이 다 늙었지. 그럼 젊은 엄마가 어디 있어? 뭐 어쨌든 주름발도 좀 옛날 세대라서 저는 그다지 그리고 주름발은 방탄승인 최고지. 그러니까 저는 이병헌 씨에 더 양조위를 보는 그 느낌이 좋아요. 어, 대단하네. 비슷해요. 아 근데 이병헌이 얼마 전에 그 협녀 나왔을 때 안 예, 봤는데 예. 나는 안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협녀 나왔을 때 협녀라고 망이라는 소리가 망인데 더 망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병헌이 좀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쯤엔 좀 순수해져. 순수해지는데 캐릭터가 줄 데가 없구나. 주대가 없다기보단 마지막쯤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모든 걸 깨닫고 하는 느낌이야. 네네. 근데 거기서 되게 순수한 표정을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성공적 로맨틱이 터졌을 때란 말이죠. 네. 아니지. 아니요. 그 뒤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야. 성공적 로맨틱이 터져서 사람들... 이 영화가 엄청 늦게 개봉한 거야.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영화가 늦게 나왔다. 영화가 늦었지.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계속 아니, 남아. 지금도 그때 막 남아있지. 소송 이런 것도 남아있고 그랬었어요. 계속 남아있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웃을 장면이 아닌데 그냥 탁 이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좀 약간 이제는 그 가족 못 찍은 거야? 네. 그 영화, 그런 거를 못 찍지 않을까 이제 순수한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질 거니까. 아니 너무 커서 내일 너 로맨틱 성공적 나... 너무 멋있지 않나? 개멋있다. 말이 너무 멋있지 않나? 그 사태는 추잡스러운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병헌이 이 얘기를 했다 생각해봐. 이병헌이 했으면 진짜 나도 진짜 사랑하는 너무...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런 추잡한 상황 말고. 아, 근데 내 주위 여자애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이병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 이런 사태가 터져도 이병헌이 이병헌이구나. 최소한 내 친구들은. 마이크 잡은 소리라고. 방송에서 욕이 나오네. 아 갑자기 머리가 혼미해졌어요. 어쨌든 계속 살펴보죠. 네. 한번 뽑아볼까요? 필모그래피에서 각자 최악의 영화, 최고의 영화요. 최고의 영화는 제가 달콤한 인생. 아, 달콤한 인생. 네. 이게 최고인 것 같고. 네. 최악은 아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굳이 고르자면. 네. 아 누구나 비밀은 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 네, 누구나 봤어요? 비밀, 봤죠. 어 다 봤네. 다운받아 봤죠. 저는 최고는 저도 달콤한 인생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던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아, 아 그게 있구나. 앞에 잠깐 네. 나와요. 네. 네 맞아요. 그래도 근데, 이름 있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럼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본인은? 저는 그러니까 연기는 다 잘해서 그러니까 뭐 개인 이병헌 개인의 연기력으로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영화 자체로 봤을 때 최고 영화는 진짜 저도 달콤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병헌을 만들어줄 그럼 제가 번지점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 너 가져. 최악의 영화는
사실 영화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이병헌 예. 모르겠네. 막 특별히 너무 왜 까메오 출연했다고 해요, 그럼? 뭐? 기어로 그거를 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까메오 출연했네? 저는 없다고 해요. 기권할래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모르기 힘들 만큼 이병헌은 항상 좋은 역할을 맞아요. 그건 사실 영화도 막 망장 없어. 사실 악마를 보았다 영화 별로긴 했는데 거기서 연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던 거잖아요. 커버가 되니까.